네,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요새 같은 날씨는 배추 키우기가 무척 힘이 들죠. 예, 모종 정식하고 저도 한 일주일이 한 10일 정도 되었는데요. 아, 지금도 일기예보를 보면 30도를 넘어서 어제는 34도까지 이 지역에는 올라갔답니다. 예, 아이고, 머리. 예, 한낮에도 보면은, 안내 문자가 오죠. 예, 폭염 주의하십시오라는 문자가 옵니다. 9월인데도, 오늘이 9월 13일이거든요. 9월인데도 아직, 예,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런 날씨에서는 배추가 잘 자라기가 힘들겠죠. 아직 뿌리가 잘 내려지지 않은 어린 모종일 경우에는 더욱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을 때는 일기예보를 보시고,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듯할때 배추를 심으면 좋습니다. 원래도 저희 밭 인근에는 8월 말, 9월 초에 심었다가, 예, 뜨거운 태양 아래 다 말라 시들어 버린 배추들이 절비하거든요. 저는요, 네, 저희 배추는 괜찮은데 이유가 있답니다. 네, 배추를 정식할 때는 일기예보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9월 초에도 기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혹시나, 2, 3일 정도 비가 예보가 되어 있다든지 또 구름이 많이 낀다든지 했을 때 그런 날짜를 선택하면 비교적 예, 모종을 심어서 어린 배추가 예, 뿌리가 잘 활착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예,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예, 농작물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면 고추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지금, 오후 2시가 넘어서면, 이 고추나무 때문에 이쪽에는 그늘이 들어옵니다. 예, 모종을 심고, 아직은 강한 햇볕을 받으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후 2시 이후에 그늘이 지는 이곳은 비교적 자람세가 아주 좋네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벌써 뭐 일주일, 1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배추 모종이 뿌리 활착이 잘 되어서 이렇게 이파리가 자꾸 커지고 있죠. 그런데 저쪽 비닐 쪽에는 예, 오후 2시가 넘어서도 저녁까지 햇볕이 들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예, 배추들은 이쪽보다는 아직 자람세가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을 때는 이러한 예, 작물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추나무가 심겨진 이 두둑 옆쪽에 오후에 그늘이 진 이곳에 심어진 배추들 모습과 저쪽 반대편 저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땡겨 볼까요? 예,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이쪽 좌측 왼쪽에 오후에 그늘이 지는 이곳이 훨씬 자람세가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고추나무는 예, 9월 말 되면 베어 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햇볕을 많이 보고 배추 잎이 강합성을 열심히 해서 배추 속을 꽉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고추나무는 없기 때문에 예, 베어내고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에 네, 그렇죠. 햇볕이 잘 들게 되어서 더욱더 성장 잘 하게 된답니다. 네, 이웃 농가에서도 보면은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름에도 예, 나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는 얼갈이 배추를 심었거든요. 이 배추는 벌써 8월 중순께 심어가지고 여러 차례 지금 솎아 먹은 상태인데요. 원래와 같이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도 이렇게 나물을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앞에 남쪽에 있는 이 고추나무가 예, 오후가 되면 이쪽 편에 그늘을 주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이렇게 얼갈이 배추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도 이렇게 그늘이 지는 이런 곳에 들어오면 네, 아주 시원합니다. 땡볕에 나가면 뜨겁죠? 여기 들어오면 시원해요. 배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원한 곳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는 배추들은 예, 어릴 때는 예, 햇볕을 많이 받지 않게 해주는 게 모종 살아남을 확률이 높답니다. 여러분들의 배추는 지금 안전하십니까?
웰빙 농부 황소 TV.